산업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가치를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는데 오늘 소개할 책 그 경험을 단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네. 공항 가실 때 네. 주로 어떤 수단을 타고 이동을 하시나요? 보통 공항버스 많이 타죠. 공항버스, 네. 보통 택시, 그다음에 공항철도 공항버스 이렇게 있는데 버스를 많이 타시는군요. 예, 예. 저도 한 달 전쯤에 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예. 공항으로 가는데요. 근데 미국 가는 날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강연을 잡았어요. 네. 그 가는 날 왜냐하면 강연료가 하도 두둑해가지고 대기업에 사는 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럴 땐 택시 타도 강연을 네. 하고 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택시를 잡고 공항에서 그나마 저녁 7시 40분 비행기여서 네. 강연이 3시쯤 끝나니까 건대쯤에서 끝나고 가면 되겠다. 그 간신히 다 도착하겠다 했는데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차 막혔구나. 택시 안 잡히고 차 막히고 해가지고 예. 5시 40분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가는 건데 2시간 전에 도착을 하면 네.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 출국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예. 근데 다행인지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려가지고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아찔한 경험을 앞으로 몇 년 안에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예. UA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UAM요? 네네. 이렇다라고 한다면 UAM이 본격화되면요.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요. 한 15분, 20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강연을 한 두 건 정도 하고 가도 될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니, UAM을 다룬 책이 어떤 건데 그러세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 책. UAM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미래 모빌리티 UAM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UAM이 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UAM에 대한 걸 아시려면요. 이게 Urban Air Mobility 약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EVTOL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예. EVTOL이라고 읽거든요. EVTOL이라고 네, 뭐예요? EVTOL. Electric, EVTOL. 네. EVTOL이라서요. 네.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렇게 어려워요. 네, 발음도 되게 정직하죠. 전동 수직 이착륙기인데요. 바로 UAM은요. 이 EVTOL을 이용해서 도심 권역을 이동하는 항공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UAM은 얼핏 생각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는 EVTOL이 그런 것이고요. UAM은 바로 그런 기체, 운항, 서비스 등을 총합한 그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머릿속에는 네. 그 드론만 자꾸 떠올라서 네네. 드론 택시 뭐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시연한 적도 네네, 있어서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EVTOL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그 서비스까지 다 포괄하는 것을 UAM이라고 부른다. 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태고요. 날개를 달려서 날개 프로펠러를 달린 형태도 있고요. 그 예. 프로펠러가 이동하는 형태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양하게 기체는 존재합니다. 근데 요즘 뭐 드론 같은 경우는 다 배터리로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UAM으로는 그 내연기관 옛날에는 우리 모형헬기 같은 거 띄울 때 띵 하면서 이렇게 내연기관이 들어간 네. 엔진이 들어간 헬리콥터 띄우고 뭐 그걸 이제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역시 옛날 사람 요즘에는 그런 거 못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네. 전기로 많이 하고요. 네. 이거 자체도 EVTOL이라고 했을 때 앞에 E자가 이미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전기로 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연기관차도 사실은 전기차로 대체해가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의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럼 처음에 이건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전기로 만들자.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런 합의하에서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연기관은 부품도 많고 하니까 뭔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전기로 하면 부품 수가 확 줄어들면서 부품이 줄면 고장날 여지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요? 네. 아니, 자동차는 네. 전기자동차가 더 무겁던데요. 왜냐하면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배터리가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연기관차인 BMW5의 상위 트림 최대 중량이 1960kg이에요. 예. 그런데 그 UAM의 최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비라는 기업인데 네. 이 조비라는 기업에서 5인승 2비톨의 공차 중량을 발표했는데 1815kg입니다. 어, 그래 적네요. 네, 더 적죠. 예. 근데 앞으로 배터리가 발달하면 이 부분을 한 100kg, 200kg 줄일 수 있으면 사람을 두 명, 세 명 더 태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을 보면은 이것이 훨씬 더 전기로 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시연하는 거 보니까 두 명밖에 못 하던데. 그게 지금 5인승 뭐 그 이상도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게 이제 드론의 한계예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를 때, 예. 그다음에 앞으로 갈 때 전부 다 드론의 그 프로펠러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사람도 많이 태울 수가 없고 그 전력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날개랑 결합한 거는 일단 한번 날아오른 다음엔 양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는 추진력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할 때는 5인승까지도 7인승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드론 모양이 아니라. 네.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네. 뜰 때는 아래를 향하다가 네네. 날아갈 땐 뒤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나는 거죠. 그런 형태가 가장 효율이 좋은 형태로 이비톨에서는 좀 개발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UAM, 네. 후자 뭐 이런 개념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2040년 UAM의 시장 규모를 1201조 원으로 예측을 했어요. 네. 컨설팅사인 롤랜드 버거는 같은 기간에 19조 원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뭐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또 다른 컨설팅사는 KPMG에서는 143조 원으로 전망을 해서요. 말하자면 모른다는 얘기죠. 컨설팅사도 모른다는 네.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직 네. 개발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시장이 생기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발전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크레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2019년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임직원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향후 그룹의 방향성을 차 50%. UAM 30%, 로보틱스 20%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어떤 생각 구상에서는 모빌리티 시장이 한 20%, 30% 그러니까 모빌리티 시장에서 UAM이 한 30%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포르쉐 컨설팅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모빌리티 시장은 9,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서서히 증가할 것만은 틀림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네네.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도심에 뭐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네. 잠실에서도 그렇고 어디 뭐 무슨 빌딩 위에서도 막 네. 택시가 막 뜰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네.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거 걱정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걸 찾아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란 게 그 요금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네. 초창기 UAM의 선도 기업이 우버 엘리베이트인데요. 이들이 제시한 기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비토를 개발하고 UAM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 목표치에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요. 초기 가격이요. 시트 마일당 $3. 그러니까 시트 마일이 뭐냐면 네. 거기 좌석이 있잖아요. 예. 근데 UAM은 또 이제 뭐 차 하나에서 이렇게 택시처럼 5명이 가든 1명이 가든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예. 좌석당 요금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시트, 그 다음에 1마일당에서 시트 마일 이렇게 가격을 계산합니다. 시트 마일당 $3. 그리고 중기에는 $1. 장기적으로는 $0.5까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킬로미터당 어떻게 되는 예,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예. 여기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세너제이까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거기 한 100km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 톨게이트에서 청주까지입니다. 예. 그게 한 100km 되는데요. 이것을 우버로 달리면 $111 정도 되고요. 예. 1시간 40분이 소요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해봤거든요. 예. 택시로 가면 얼마나 해가지고 찍어봤더니요. 지금 기준은 9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기 기준으로 달리면 129달러가 소요가 돼요. 예. 그러니까 111달러가 아니라 129달러가 소요가 되고요. 그 우버보다 약간 비싼 편이에요. 근데 소요 시간이 15분입니다. 오. 1시간 40분이 아니라 15분이고요. 예. 이 정도만 해도 시간을 아끼셔야 하는 분은 탈만하잖아요. 그런데 중기 기준으로 가면요. 이게 확 줄어서요. 43달러면 갑니다. 어? 그리고 장기 기준으로 가면요. 20달러면 가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10분에 10분으로 주는 거죠. 요금이. 한 3만 원 정도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시간은 여전히 15분 안에 만약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대중교통으로서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거든요. 근데 UAM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네. 그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버티포트입니다. 그 UAM이 타고 뜨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곳들인데요. 이 버티포트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버티포트의 위치거든요. 예, 예. 정말로 이거를 청주까지 15분에 갈 수 있다. 근데 이 버티포트까지 가는 게 1시간이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버티포트 가지 한 15분,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보기엔 버세권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을까. 역세권보다 중요한 버세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을 2035년 이후에 촘촘하게 세우겠다. 2025년서부터 시작해서 2035년까지 이것들을 전국권으로 확대해서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5원소 영화 장면이 갑자기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막 이렇게 비행체가 건물 옆으로 다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까요? UAM이 구현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K-UAM 계획이 있거든요. 초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035년서부터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샘플, 2025년서부터 몇 대 정도 샘플이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한 10년째 이후부터는 전국권으로 확대를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자동차 나온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요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기자동차 보급되는 것처럼 초기에는 늦어도 지금은 나중에 가면 확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미래 모빌리티 UAM에 투자하라.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가요. 그 UAM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 5위 정도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서고 많이 들어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UAM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정말 외국 기업들의 잔치판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UAM에서 지금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입니다. 네. 기존의 대기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도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주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장이 살아날 때 한번 좀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토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